오늘은 당뇨 및 항암치료 최고의 약재로 인정되고 있는 화살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살나무는 전국의 들이나 사냐에서 흔하게 자라고 마을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마치 날짐승의 깃털을 달아놓은 것처럼 생겨 화살나무라 부르게 되었고, 귀신이 쓰는 화살의 날개라는 뜻으로 귀전우라 합니다. 약효도 우수하지만 무화한자나무라고 해서 집안에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병을 없애고 잡귀를 쫓아낸다는 속설이 있어 무병장수목으로 통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혼잎나무라고 해서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으로 옛부터서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린 잎을 채취해서 봄나물로 무쳐먹거나 부침개를 부쳐 많이들 즐겨 먹었으며 된장국이나 여러 음식 재료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차며 간과 폐, 췌장 및 심장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화살나무는 헛소리를 하고 가위에 눌려 있을 때 사용하며 뱃속에 있는 기생충과 해로운 벌레들을 살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살나무 새순과 잎을 뜯어먹으면 혀를 잘 돌게 해서 뭉쳐있는 어혈을 없애며 생리를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심박동 이상과 혈압강화작용, 혈당강화작용이 유의성 있게 나타났으며 관상동맥혈류량 증가 및 장관수축에 유효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혈뇨와 결석신염으로 인한 수종, 항암치료 빈뇨계 감염 피부궤양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량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려 당뇨병과 고혈압, 췌장염, 동맥경화, 사구체 신염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잎과 가지를 달여 먹으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며 당뇨합병증을 감소시켰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오메가9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단백뇨를 포함한 당뇨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화살나무 3, 40g을 달여서 1일 3회씩 나누어 45일 동안 임상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들 당뇨 환자들은 제1형 인슐린 의존형이 3명이고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가 9명입니다. 나머지 6명은 사구체 신염과 췌장성 당뇨, 당뇨 신장병증, 간염성 및 임신성 당뇨였습니다. 그 결과 2명을 제외한 16명에게 혈당 수치가 아주 뚜렷하게 내렸으며 자각 증상도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백뇨에 의한 소변당이 동시에 사라졌으며 신장 질환과 신장염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에 의해 발생되는 신장병증에도 크게 호전이 되어 화살나무가 신장 질환을 포함한 당뇨 및 단백뇨에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고 목이 타는 증상과 급피로감, 밥과 음식을 많이 먹는 증상이 점차 소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얀뇨증과 빈뇨증이 소실되었고 얼굴이 퉁퉁 붓는 증상 등의 단백뇨 및 신장병증의 증상들이 없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살나무 추출물은 당뇨 및 단백뇨, 신장병증 등의 모든 지표에서 86.1%의 높은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식후혈당 정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는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 자료에는 공복혈당량과 인슐린 내성지수가 두드러지게 감소가 되어서 공복혈당 정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화살나무는 말린 약재 2, 40g 생지황 10g, 대추 한 줌 정도의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특히 화살나무와 생지황을 배합하면 당뇨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물에 달여 식사 전 후 30분에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그 달인 찌꺼기에 다시 물 1리터를 붓고 재탕을 해서 2일간 더 복용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당뇨요증이 소실되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화살나무는 항암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실제 화살나무 가지를 농축시켜 항암작용을 측정한 결과 암세포 사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암과 식도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장복하면 암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실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잎이나 가지를 채취해서 항암 치료 목적으로 쓰면 되고 봄에는 새순을 채취해 꾸준히 삶아 나물로 먹어도 효력이 따르게 됩니다. 화살나무를 약재로 쓸 경우에는 전초를 잘 말려서 2, 30g을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30분 정도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 줄 때까지 더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더기는 걸러내고 달인 물을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하루 3잔씩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화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가을에 맺히는 열매는 자극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구토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살나무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심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다 복용을 삼가고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